임윤찬 연주자의 표정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연주의 도중 이렇게 비치는 얼굴 표정, 다른 연주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임윤찬 연주자가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연주한 리스트 초절기교 9번 회상을 연주했을 때의 표정과 흡사합니다. 저는 임윤찬 연주자의 이 표정을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받는 느낌입니다. 아주 맛깔스럽게. 임윤찬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며 과거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선명하게. 과거의 어떤 일화인지, 과거의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과거 어느 순간에 경험했던 분위기, 공기, 바람, 빛의 명암, 향기까지 너무나 생생하게 튀어올랐을 뿐입니다. 간간이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말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생동감 있게 그렇게 말입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페데리코 몬포우가 작곡한 어린이 전경 중 정원의 소녀들을 연주할 때 저에게 그러한 환상이 일어났습니다. 임윤찬 연주자는 그의 연주를 통해 관객을 비밀의 화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생기와 아름다움으로 채색된 그곳에서 아이들의 실루엣, 웃음소리, 말소리, 몸짓, 향기를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몬포우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였던 100여 년 전의 아이들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쉽게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여겨지는 기억이라도 실상 어떤 요인에 의해 변형된 것이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억을 떠올리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억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기억은 기억하는 사람에 맞게 편집되거나 해석된 것입니다. 나의 허구 스토리가 개입되어 조작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억한다 라는 것은 기억 주체자가 과거 일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떠한 인상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임윤찬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며 떠올렸던 기억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인상, 그것입니다. 몬포우는 카탈루나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며 인상주의 음악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상주의 음악은 회화의 인상주의가 음악에도 적용되어 생긴 음악 양식으로 19세기 후반에 주로 프랑스에서 나타나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인상주의 음악은 물의 흐름, 빛의 반사, 바람, 특정 분위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순간적 인상을 음빛깔에 나타내려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그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비슷하게 음악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상주의 음악과 기억작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인상주의 음악의 특성을 임윤찬 연주자의 몬포우 연주를 통해 강하게 전달받았습니다. 임윤찬 연주자의 선명한 음색은 마치 도화지 밑그림에 더딥혀진 채색 같았습니다. 임윤찬 연주자가 엮어내는 음들은 마법처럼 저의 과거 기억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아이들의 화사한 얼굴, 웃음소리, 활발한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관객들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때가 회상되어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 특정 일화가 아니라 그 인상으로요. 조각조각 남아있는 과거로요.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 웃음소리, 빛의 음영, 향기, 온도의 조각들로요. 풀이나 꽃의 냄새, 음식의 냄새, 심지어 아이들이 흘린 땀 냄새까지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억도 아주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빛이 잠시 나뭇잎 사이로 나타나는 것처럼 기억도
잠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의 기억만큼은 매우 선명하고 진한 빛깔로 채색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한 분일수록, 연세가 지극한 분일수록 아이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더욱 그러한 인상으로 회상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목소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 모습과 행동은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가겠지요. 당시의 분위기, 빛, 음영, 소리, 향, 느낌 같은 것만이 잔영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임윤찬 음악가의 연주를 듣는 순간과 같은 특정한 것을 통해 그 잔상의 실루엣 일부가 선명해집니다. 기억 저편에서 부유하다가 의식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손에 잡힐 것처럼 그 기억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사실에 대한 인상으로서 말입니다. 임윤찬 연주자는 2분 30초 동안 관객들을 판타지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짧은 시간, 그 시간은 마법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임윤찬 연주자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몽포우의 작품을 만났습니다. 인상주의 음악이 오롯이 체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중의 조각처럼 부유하는 과거의 순간들이 생동감 있게 다시 경험되었습니다. 임윤찬 연주자의 연주는 18세의 나이를 무색하게 만든 성숙하고 연륜 깊은 연주였습니다. 인생을 관조한 사람의 품격이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